안녕하십니까. 니콘 포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특별히 인물 사진 공부하고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께 오늘은 인물 사진의 중급반 정도 해당이 되겠죠. 어드밴스드 클래스 정도에서 플래시를 이용한 인물 촬영법,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석양이 질 때, 그 다음에 대낮에, 그 다음에 역광 상황일 때, 요럴 때 이제 플래시 사용하는 법하고, 이제 석양이 졌을 때 이렇게 석양과 함께 플래시를 이용을 해서 촬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완전히 밤이 돼서 야경이 됐을 때 인물 촬영하는 방법. 그래서 어저께 김영진님하고 염종구님하고 같이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주안점은 이제 인물 피사체에 자연빛이 들어오는 것과 그늘이 재는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즉 주광원은 햇빛이 되는 거고요. 보조광원, 즉 이 어두운 그림자 부분들을 채워주는 필 라이트로는 이제 휴대용 플래시를 사용을 해서 어저께 이제 촬영을 이제 지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85mm 1.4 렌즈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한 렌즈로 전부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촬영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209장이네요. 전체적으로 한 500장 정도 촬영을 했는데 A컷, B컷, C컷 정도만 모아놓고 이제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해가 많이 기울어서 사이드라이트 심할 때 이제 이때가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 보면 얼굴에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사광도 그렇지만 역광을 찍게 되면 밝은 부분은 굉장히 밝고 이제 어두운 부분들 얼굴들이 새카맣게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두워지는 부분만큼의 노출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 부족한 광량만큼을 플래시를 이용을 해서 플래시가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래시에 대해서 평소에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정상적으로 이 뒷배경이나 이제 이런 전반적인 조화를 이루는 셔터 스피드를 어저께는 ISO 100에 조리개 점사했을 때 400분의 1초가 나왔었어요. 400분의 1초로 찍게 되면 얼굴이 좀 이쪽 부분은 굉장히 노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시커멓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프레쉬의 매뉴얼 모드로 광량을 내가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촬영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TTL이라든지 TTL 밸런스, 그 다음에 TTL FP 뭐 이런 정도 모드를 사용하면 웬만큼은 다 됩니다만은 나만의 사진을 갖기 위해서는 또 TTL이라는 것 자체가 오토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수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쪽에 빛이 들어와서 빛이 많이 받고 있지만 보통 때 같으면 이 얼굴 부분이 굉장히 시커매졌을 거예요. 그 부분을 발광량을 조절을 해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네,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진도 이쪽에 빛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밝죠. 하지만 이쪽은 아마 필라이트 프레시가 없었으면 이쪽은 아마 검정으로 나왔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마도 요 정도 나왔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드린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이제 얼굴이 좀 검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교육받으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정상적인 셔터샷과 그 다음에 얼굴을 중점 측광을 해서 촬영을 하면 대개 이런 시간대에는 한 스탑 정도 노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스탑에 해당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64분의 1 발광량이라든지 32분의 1 발광량 정도 하시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표정도 괜찮고 참고로 지금 요 상황은 지금 여기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가 카메라의 오토 기능을 사용해서 촬영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플래시 기능이 있습니다. 플래시로 하면 살짝 노래지죠. 왜냐하면 플래시는 5500 켈빈 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카메라에서는 4200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노란 빛이 많이 들어오는 석양이기 때문에 그 노란 빛을 어느 정도는 커버해주는 정도의 켈빈 값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따가 이제 야경에서는 또 반대로 바뀌어집니다. 이따 그건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메라가 주는 그 화이트 밸런스가 색깔이 더 마음에 들었고 실제로 피부색도 거기에 맞습니다. 아, 모델을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어저께는 프로페셔널 모델인 안젤라 정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아주 포즈도 잘 해주시고 프로페셔널답게 아주 멋지게 포즈도 많이 잡아주시고 화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주셨죠. 얼굴에 잡티도 없고 그래서 얼굴에 따로 뭐 이렇게 뭐 잡티 제거라든지 기미 제거라든지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이드 라이트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굉장히 길게 드리워져 있죠. 시간은 4시 58분 이제 해가 지기 전 1시간 전입니다. 사이드 라이트를 받고 역광을 받으면서 이 모자의 이런 테두리가 빛이 반짝반짝 반사돼서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죠. 특이할 점은 이제 ISO를 400으로 낮췄습니다. 처음에 촬영 시작했을 때는 ISO 100이었죠. 그때는 빛이 좀 더 지금보다도 더 충분했기 때문에 4시 56분.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분 차이는 안 됐지만 제가 느끼기에 살짝 어두워질 거를 미리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400으로 넣었고 뭐 아직까지는 640분의 1초니까 ISO 200 정도면은 뭐 320분의 1초 정도면 충분히 샤프한 사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샤프하죠. 그래서 이런 역광이나 사이드 라이트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실루엣이 생겨난다는 점. 그래서 인물 촬영할 때 굉장히 돋보이죠. 이 사진도 아주 극명하게 이제 좀 다가 들어가서 찍었는데요. 햇빛이 이쪽으로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손의 부분이라든지 이쪽은 다 섀도우 부분입니다. 네, 이쪽은 전부 다 그림자가 젖이는 부분이고 깜깜해지게 촬영될 수밖에 없고 얼굴 이쪽 뺨도 사실은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프레쉬를 이용을 해서 필라이트를 치니까 훨씬 더 밸런스가 맞으면서 이런 멋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진이고 여기 보시면 눈에 이제 스트로버가 발광이 돼서 캐치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얀 점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디테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둡게 촬영을 했었다면 이제 이 안부를 이제 섀도우 부분을 살려가지고 늘릴 수는 노출을 좀 늘릴 수는 있는데 그만큼 좀 부자연스러운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촬영할 때부터 이렇게 프레쉬를 사용을 하면 훨씬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옆쪽에서 지금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두운 부분을 다 채워줬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커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염정구님 그다음에 김영진님도 스트로버 SB910을 이용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85mm지만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자연을 배경과 함께 피사체를 조그맣게 담으면서 또 재미있는 구도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예. 이것도 느낌 좋죠? 저만 좋은가요? 자, 조금 더 다가가서 여기 보시면
지금은 조금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프레쉬를 제가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쪽에 그림자가 좀 생기죠. 여기 눈 있는 쪽에만 이제 그 반짝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프레쉬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쪽이 굉장히 시커멓게 나왔을 거예요. 더 극대극으로 표현이 됐겠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얼굴의 절반은 밝고 절반은 어두운 부분이 생겨나는데 조금이나마 좀 그 그림자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프레쉬를 사용 안 했었나 보네요. 자, 요거 보시면 이제 거의 비슷한 각도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전반적으로 빛이 잘 들어가서 얼굴의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걸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이렇게 얼굴이 조금이라도 더 밝게 되면 이 배경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사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로보 광량을 그때그때 조금씩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화보 사진이라든지 뭐 모델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좀 정해진 세팅에서 몇 카트 이렇게 찍는 경우에는 사실 프레쉬 양을 그때그때 조절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는 많아요. 근데 스냅일 경우에는 좀 그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럴 때는 일단 TTL을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TTL만 사용하다 보면 매뉴얼이 내가 광량을 조절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카메라에 의존해서 촬영을 하는 거겠죠. 프레쉬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좀 그렇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사진인데 지금 프레쉬를 일부러 발광을 안 해고 이제 비교하려고 해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카메라 노출계를 이용을 해서 노출계를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얼굴이 좀 어둡죠. 네,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뇌출계를 이용해서 그전 기초반에서는 뇌출계를 이용해서 얼굴을 중점적으로 노출을 맞춰라 해서 얼굴에다 노출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얼굴에다 맞추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얼굴은 밝아졌지만 덩달아서 뭐가 밝아졌죠? 네, 배경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의 분위기는 건들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의 정확한 노출을 주면서 피사체에다가만 이제 노출을 밝혀줄 때 이런 플래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사실 좀 첫 테스트샷이어서 플래시가 좀 과도하게 들어갔어요. 네. 플래시가 좀 과도하게 들어가서 조금씩 조절을 했습니다. 조금 밸런스가 좀 맞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쪽 배경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ISO 400에 조리개 1.4, 5천분의 1초였고요. 이 사진도 똑같이 ISO 400에 1.4에 5천분의 1초입니다. 즉 뒷배경은 똑같은 노출을 활용을 하면서 피사체에만 프레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어떻다? 얼굴에 디테일이 조금 더 살아난다. 이게 역광 상태에서 프레쉬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김없이 워킹샷을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풀샷을 찍는 것들 위주로 할 때에도 발광량은 어느 정도 충분히 나갑니다. 대신 조금 피사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그 수동 발광량에서 좀 발광량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발광량이 적으면 얼굴에 다 빛이 다 들어가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SB910이나 뭐 MK910이나 이런 것들은 발광량 가이드 넘버가 60 이상 굉장히 60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서 이렇게 먼 샷도 걱정 안 하고 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뒤에 플레어가 굉장히 밝게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밝게 들어오는 역광이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멓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프레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빛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피사체도 살고 배경도 살고 아주 이쁘죠. 네. 이 사진도 아주 이쁘게 나왔고 굉장히 밸런스 좋게 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배경과 피사체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만약에 밸런스가 맞지 않게 프레쉬의 양이 너무 많게 되면 인물이 동떨어져 보입니다. 모델하고. 뒷 배경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로보에 그 니콘 SB910이나 메이키 MK910이나 거기 보시면 TTL하고도 밸런스가 또 있습니다. BL이라고. 그래서 밸런스 모드로 쓰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배경을 건들지 않으면서 피사체만 밝혀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셔도 되고 어저께 워크숍에서는 그거를 매뉴얼로 작업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피사체가 조금씩 가까이 들어올수록 얼굴이 점점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어저께는 이제 TTL로 안 하고 완전 수동으로만 했기 때문에 발광량은 똑같은데 피사체가 이제 카메라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과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워킹샷을 할 때는 내가 그걸 스스로 그때그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TTL 모드를 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TTL만 써가지고 매뉴얼 조작을 못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중급반 정도 되면 이제 매뉴얼로 조절할 줄 알고 또 필요에 따라서 TTL 모드도 쓸 줄 알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살짝 발광량이 밝죠. 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쁘죠? 네. 포커스도 아주 잘 맞았고 뒤 배경의 저녁 무렵의 분위기는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피사체가 정확하게 촬영이 되는 이렇게 밝은 것보단 그래서 노출 보정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프레쉬를 이용하면 노출이 잘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지금 굉장히 멀리서 촬영을 했는데요. 피사체랑 대략 한 7, 8m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피사체를 작게 잡으면서 주변 풍광하고 어울려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래시가 잘 얼굴에 잘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뭐 완벽하게 예. 촬영이 잘 됐어요. 이번엔 가로샷, 예. 세로샷도 찍고 가로샷도 찍고 이쁘죠. 예. 밸런스도 잘 맞고 자연적으로 빛이 떨어지는 곳들 이렇게 버드나무까지 그런 빛과 빛이 안 떨어지는 곳의 명암 차이도 나면서 원근감도 생겨나고 피사체는 피사체대로 빛을 잘 받고 이쁜가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멀리서 샷을 해서 분위기 있는 사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칸 계속 찍어봤는데요. 또 안젤라 정씨께서 또 포즈를 계속해서 잘 바꿔주시고 하셔서 지금 사진도 플래시가 아주 적절하게 잘 얼굴에 들어갔죠. 예. 만약에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물론 이제 햇볕이 있는 앰비언스 상태였기 때문에 앰비언스 라이트이 충분했기 때문에 뭐 걱정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얼굴에 디테일이 산다는 게 플래시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물 사진 찍으면서 플래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좋은 사진을 얻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아주 이쁘게 들어갔죠. 이제는 이제 피사체하고 근접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플래시 광량을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빛이 이렇게 거의 뭐 거의 이제 해질녘이 돼서 누워서 이제 들어오고 있고 이 머리카락에 이런 걸 보면 빛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아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사진 찍게 되면 여기는 거의 깜깜하게 나옵니다. 깜깜하게. 그래서 실루엣 처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플래시를 이용을 하면 이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줘서 분위기는 그대로 내면서 뭐 얼굴에 디테일이 살아나는 그런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살짝 밝긴 한데요. 뭐 이 정도 콘트라스트 조금 올리고 하이라이트 조금 잡고 섀도우는 올리지 않고 오히려 맞춰주고
화이트 쪽 올려주고 블랙 쪽. 네, 요거는 좀 요렇게 현상을 해야 사진이 더 이쁘겠네요. 네. 네. 그렇지만 얼굴에 이미 충분한 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뻐서 일단은 내보내게 할게요. 3200 조리개 레졸루션 72. 이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사진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포즈만 바뀌었죠. 빛이 옆에서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똑같은 컨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작업했던 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작업한 내용을 카피를 한 다음에 이쪽 사진에도 복사. 네. 조금 더 낫죠? 네. 비교해보면 여긴 조금 너무 날랐죠? 네. 너무 날른 것보다는 여기 좀 더 낫고. 네. 대신에 화이트 밸런스가 너무 좀 노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플래시로 해도 5500이죠?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이제 한 5000, 한, 예. 네. 요게 피부톤이 더 맞는 것 같아요. 4300 정도? 마젠타도 마젠타는 안 넣겠습니다. 마젠타를 넣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네요. 자, 이 정도. 네. 밝기가 조금 밝아야 될까요? 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네. 네, 지금 뭐 김영진님, 뭐 염정구님, 그 다음에 새로 합류하신 혜인님 이렇게 지금 열심히 촬영 중에 계십니다. 자, 요것도 이제 이제 5시 21분이 돼서 해지기 뭐 한 3, 40분 정도 전이 됐어요. 그래서 살짝 어둡게. 너무 밝죠? 너무 노출이 한 3분의 2 스탑 정도. 이렇게 어둡게 해도 지금 얼굴에 조명이 플래시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역광에서 지금 머리는 반짝반짝 빛나고 이 부분이 어두워질 부분을 적당량의 프레쉬를 동원해서 얼굴의 디테일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얼굴의 디테일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사진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래시가 쳐진 걸 느끼시겠죠? 근데 역광임에도 불구하고 적당량의 플래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분위기는 분위기대로 잘 살면서 피사체가 돋보이는 그런 촬영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좀 유난히 조금 파랗죠? 네, 이런 거에 비해서. 보시면 켈빈 값이 4900에서 4300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해질녘이 되면 이제 카메라 화이트 밸런스가 그때그때 조금씩 좀 달라요. 빛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같은 톤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마젠타가 많죠. 여기는 플러스 7인데 여기는 플러스 26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마젠타도 조금 빼주고. 그래서 요 사진이랑 요 사진이랑 톤이 비슷해야겠죠. 네. 같은 곳에서 찍었기 때문에. 요거는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그늘진 부분에서 100분의 1초로 촬영한 거고요. 자, 이제 그 꽃이 있는 곳에 넘어와서 플래시를 사용해서 또 촬영을 했습니다. 여전히 빛은 이쪽에서 이제 역광으로 들어오는 상태였고 이쪽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플래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얼굴이 살아나는 보시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죠? 이쪽에. 이쪽은 어두워져야 될 부분을 어느 정도 필라이트를 해서 보충해줘서 채워줬습니다. 빛을. 그러니까 훨씬 분위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좀 자연스러운 사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프레쉬, 스트로보 뭐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카메라 웍에서 굉장히 큰 천군만마를 얻습니다. 프레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사진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화보 촬영이나 임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은 프레쉬를 잘 다루시고 또 여러분들도 잘 다뤄서 아주 충분한
좋은 사진을 얻길 바라. 이건 살짝 어둡게 촬영이 되긴 했네요. 조금 이 정도만 올려도 더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3분의 2 스탑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아주 아웃포커스로 해봤습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이제 조리개를 꽃밭에서 몇으로 했었죠? 이렇게 4.0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뒤 배경도 어느 정도 보이게, 그리고 4.0으로 하니까 어떻죠? 꽃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4.0으로 하다가 이제 각도를 바꾸면서 이제 점사로 바꿔서 심도를 굉장히 얕게 해서 이쪽이 아웃포커스 되게. 그래서 비스듬히 앉았지만 뭐 이쪽 눈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을 했고요. 이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ISO 400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ISO를 조금 낮췄어요. 제가 한 스탑 400에서 200으로 한 스탑 좀 낮춰서 전반적으로 조금 어둡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ISO 비교해 볼게요. 400일 때는 감광 능력이 좋아지니까 이쪽이 조금 밝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빛이 조금 좀 덜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ISO 200을 좀 낮췄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배경의 밝기가 조금 어두워졌죠. 한 스탑 정도. 어두워지지만 피사체에다가 주는 발광량은 제가 조절을 해서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진득하다 그래야 되나요? 조금 컬러가 더 살아난다 그래야 되나요? 오리지널 색깔을 더 살려낸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가 ISO 조정을 통해서 노출을 조금 어둡게, 배경의 노출을 어둡게 하고 대신에 피사체에다가 주는 프레시 양은 조금 늘려서 그 밸런스를 제가 좀 잡아가면서 그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아주 이쁘죠? 네. 배경이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서 노출 차이를 이용해서 피사체가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것을,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빛이, 이제 석양빛이 들어오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착 빛이 반사가 되죠. 그래서 뒷배경은 좀 어둡고 피사체는 적정한 노출이고 요쪽은 살짝 밝게 그 꽃 부분을 이용을 해서 살짝 걸어찍기 그런 거를 해서 촬영을 했더니 조금 더 몽환적이고 이쁜 사진이 됐어요. 살짝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노출로 올리지 않고, 노출로 올리지 않고 이 화이트 양으로 올리겠습니다. 화이트 양. 네. 이제 해가 거의 저물어 가서 이제 그 하늘은 이제 석양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카메라가 주는 그 노출계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지금 400분의 1초를 찍으라고 나오죠. 그래서 전체 회색 18%의 반사율로 노출을 맞추다 보니까 피사체는 노출이 잘 맞는데 이제 문제는 하늘의 디테일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조금 붉은 노을을 좀 표현을 하려고 아마 그 하늘 쪽에다가 노출을 맞춰서 했더니 이제 1600분의 1초로 찍으라고, 그래서 2스탑 정도 더 어둡게 찍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1600분의 1초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얼굴이 어둡죠? 그래서 요 노을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이제 2스탑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400분의 1초, 여기서는 1100분의 1초, 그러니까 400, 800, 1600, 2스탑의 밝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안 담기 위해서, 이렇게 담기 위해서 1600분의 1초로 맞춰놓고, 그렇다면 피사체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2스탑 정도만 이제 스트로보, 프레쉬 발광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테스트샷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똑같이 1600분의 1초죠. 그래서 뒤에 노을 분위기는 그대로 내면서 피사체가 어두운 부분만큼만 투스탑을 주는 거죠. 이번에는 조금 어두워졌죠. 왜냐하면 배경에 비해서 너무 도드라지게 밝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밸런스가 좀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광량을 어둡게 했어요.
발광량을 좀 어둡게 했더니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좀 맞는데 조금 얼굴이 어둡게 찍힌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짝 올리면 또 여기가 또 날아가고 참 이렇게 밸런스 맞추기 어렵습니다. 계속 밸런스를 맞추면서 지금 하늘의 디테일을 살리는 범위 내에서 계속 찍다가 아무래도 이렇게 로우 샷이 되니까 이제 조금 플래시 발광이 좀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하늘을 담으려니까 로우 샷을 계속 했었는데 별로 이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노을이 이제 조금 더 진해졌죠. 아까 똑같은 1600분의 1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리개를 또 4.5로 조였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조리개를 너무 열면 여기가 구름인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조이려고 조였고요. ISO도 좀 깔끔하게 하려고 100으로 좀 낮춰봤고 노이즈는 없이 깔끔해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노출 차이가 너무 극심하죠. 이 배경하고 섀도우를 올리면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여기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발광량을 지금 조절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해봤다가 이것도 해봤다가 지금 200분의 1초로 낮춰봤다가 계속 지금 저 스스로도 지금 실험을 계속하는 중이었어요. 네, 이제 하늘의 노출은 이제 5.6으로 하니까 조금 나오는데 또 어두워서 이제 똑같은 5.6에 1600 네, 해서 발광을 했습니다. 발광을 해서 이 정도 조금 어두운 것 같죠? 얼굴이 참 이 시간대에 발광량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합의를 보는 거죠. 여기도 어느 정도는 그냥 느낌만 나오게 네, 조리개를 641부천으로 늦추면서 빛이 조금 더 밝아지면서 발광량을 조금 줄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언밸런스하지 않게 네. 그래서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상할 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 살아나죠. 섀도우가 살아나니까 또 이것도 좀 이상해지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현상할 때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급적 붉은 노을이 좀 많이 들어오는 씬을 촬영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나마 여기 조금 낫네요. 네. 조금 낫네요. 네. 벌써 이제 이 용산가족공원 그 전쟁기념관 앞에 이제 노을이 이제 져서 배경이 이제 노랗게 됐죠.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노을인데 카메라에서 적정 노출을 찍으라 그러면 이렇게 찍게 되는 거죠. 빛이 다 날아가니까 이거는 스트로브 없이 현재 촬영을 한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원하는 배경의 색깔을 찾은 다음에 아 좋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아까는 250분의 1초였더니 얼굴은 어느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640분의 1초를 했더니 배경은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럼 몇 스탑 차이인가요? 약 한 스탑하고 3분의 1 스탑 정도 1과 3분의 1 스탑 정도 노출 차이가 생기는 거죠. 피사체와 배경과 그렇다면 이제 그 1과 3분의 1 스탑에 해당이 되는 프레쉬 발광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더니 아이고 이게 너무 밝죠. 줄였어요. 줄였더니 조금 이제 밸런스가 좀 맞았죠.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640분의 1초 계속 똑같이 가면서 프레쉬 양만 조절을 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노출을 빡빡 찾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얼굴 옆에다가 이제 반짝이서 비춰서 노출계를 측정을 해서 그렇게 촬영들을 하죠. 저희는 어저께는 노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250분의 1초로 찍었을 때는 하늘이 이제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320분의 1초 조리개 조이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조리개를 1.4를 했더니 이제 하늘이 잘 안 보여서 조리개를 8로 조였더니 이제 하늘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죠. 심도가 깊어지니까 대신에 이제 셔터 스피드를 내가 이제 찾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뒷배경의
노출은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사체 노출은 플래시로 이렇게 발광을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촬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밸런스가 이제 맞아가죠. 네,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것도 일단은 내보내기 해서 네, 수평을 안 맞게 찍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냥 분위기만 봐주시죠. 자, 이제는 물가에 앉아서 이제 씬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주안점으로 삼았던 건 여기 보시는 하늘의 노을이 이 호수, 호수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 연못이죠. 연못에 이제 반영이 돼서 이 색깔을 표현하는 게 제가 이제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노출을 맞추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뭐 이 정도 붉은 끼가 어느 정도는 이제 들어오면서 얼굴에 이제 노출도 어느 정도 밸런스 맞추게끔 이제 조작을 계속 한 거죠. 네, 이제는 좀 안정이 됐네요. 요 사진은 이제 하늘에 있는 노을 빨간색 이제 이런 노을이 반영이 되면서 피사체에도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일단 요거는 눈이 좀 무섭긴 한데 요걸로 테이크하죠. 요걸로. 그래서 물결의 사선 구조 구도와 여기 빨간색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또 안젤라 장님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포즈를 잡아주셔서 내보내고 비슷한 사진 각도만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사진이죠. 그다지 A컷은 아깝게 더 나왔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일부러 역설적으로 이제 구도를 이쪽으로 시선을 이쪽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도를 좀 드라마틱하게 잡았습니다. 조금 더 그다지 뭐 이렇게 이쁘진 않네요. 다시 로우샷으로 이제 얼굴 정면샷을 찍었고 또 뭐 예 어쨌든 배경하고 밸런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경일 때, 역광일 때, 그 다음에 석양에서 예 플래시 치는 법. 이제는 저희가 장소를 옮겨서 세비둥둥섬으로 갔습니다. 세비둥둥섬이 아무래도 또 뒷배경이 좀 화려하기 때문에 보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야경으로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야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배경을 먼저 촬영을 해서 몇 분에 몇 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피사체를 찍어서 이제 발광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발광량을 조절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풀샷일 때, 니샷일 때, 헤드샷일 때 뭐 발광량이 좀 달라지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클로즈업해서 카메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플래시가 가까이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플래시가 굉장히 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카메라에 디퓨즈 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디퓨저를 활용을 해서 빛을 좀 분산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플래시 앞에 있는 창을 하나 내리분을 해서 14mm 광각으로 빛이 약하게 퍼져나가게 그렇게 노출을 조절하면 됩니다.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뒤에 남산도 희미하게 보이고 어제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머리카락도 많이 날리고 굉장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델께서 프로페셔널답게 아주 잘 해주셨어요. 요런 것들은 이 옆쪽에 사실은 인공 조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 조명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밝고 이쪽은 살짝 어둡죠. 그래도 그 부분을 또 어두운 이쪽 부분은 빛을 충분히 받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계속 프레쉬 촬영을 한 거고요. 이제 근접 촬영을 하게 되면 뭐 뭐랄까 그 프레쉬 양이 굉장히 조절이 미세해집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데에 프레쉬가 위치하기 때문에 빛이 조금이라도 세게 되면 다 화이트 아웃 될 수가 있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그래서
가까이 가시면 가까이 갈수록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옥외 디스플레이 앞에서 촬영을 했는데 뒤에 역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얼굴은 노출은 이제 깜깜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사용을 해서 그 노출 차이를 극복을 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결정적인 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배경과의 밸런스입니다. 네. 이 뒤 배경은 굉장히 밝고 조금 어둡고 그거에 따라서 밸런스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다 마치고 네. 김영진님, 선사님, 우리 염정구님, 그 다음에 혜인님, 예, 그렇게 마무리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욕심을 내서 한 장 또 담아봤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뒤 아파트 배경을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요거는 인물 사진 중에서도 스트로보를 이용한 플래시를 이용한 중급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마스터반에 가게 되면 플래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두세 개씩 쓰고 동조 무선 동조를 해서 촬영하는 것을 이제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TTL 모드로 장착을 해서 한 번씩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 인물 사진에서 역광일 때 그 다음에 노을 졌을 때 그 다음에 야경일 때 프레쉬를 활용한 인물 촬영법에 대해서 어제 공부한 내용을 제가 지금 촬영본 가지고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예, 제가 오늘 촬영한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게 요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소개해주신 안젤라정 모델님께도 감사드리고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 스티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